말의 주인으로서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말의 주인에서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네. 신조어 가지고 얘기를 했었죠. 네. 우리 마지막으로 그 문제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강의 시작에 그 의뢰를 받아갖고 이름을 지은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되게 마음에 안 들어 하셨어요. 이 국어학자가 한자를 써서 멋지게 이름을 줬는데 왜 이렇게 기분 나빠하셨을까요? 자, 이거의 이름은 여러분 뭐로 알고 있죠? 저 질긴 면이 특징인 쫄면.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. 왜 심각한 문제가 있냐면요, 쫄면은 뭐의 준말이에요? 질긴 쫄쫄한 쫄인 면. 쫄깃한 면. 쫄깃한 면. 쫄깃한 면의 줄임말이에요. 근데 우리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신조어 만들면 안 되잖아요. 앞뒤 다 떼버리고 이상하게 붙여버리면 안 되잖아요. 그러면 이걸 만드신 분들이 한국어를 제대로 모르고 한 거 맞죠? 한국어 어법, 규범에는 맞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쫄면보다 더 좋은 이름이 있어요? 느낌이 확 오잖아요. 네. 맞아. 이걸 누가 했냐면 말의 주인들이 하는데 여기에 핵심은 뭐냐면요. 여기 핵심은 줄임말이에요. 예를 들면 이 줄임말의 역사를 보면 깨소금과 옥돌매에 나오는데 이 옥돌매가 줄임말이에요. 옥돌매? 옥돌매를 여러분 아세요? 아니요. 옥돌매가 뭐죠? 줄임말이에요? 옥돌매는 옥상에서 떨어진 미주란 뜻입니다. 몰랐어. 학교 여자 선생님을 외모를 비하하기 위해서 쓴 말인데 정말 나쁜 말이에요. 사실 매주도 기분 나쁘거든요. 근데 그 매주가 옥상에서 떨어진 매주라니 너무한 거 아닙니까? 잘못됐어요. 쓰지 말아야 돼요. 네. 그래서 욕도 많이 먹었어요. 근데 이 말이 우리말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었어요. 줄임말의 시초. 보통은 만약에 그 국제연합하면 뭐 국련, 전국 대학생 연합하면 전대협 이런 거 괜찮죠. 그런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옥상에서 상에서를 떼버리고 떨어진 에서 떨만 가져오고 미주 이런 식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. 이전에는 없던 방식이에요. 근데 이게 요즘에 유행하는 줄임말의 원조격인 거거든요. 근데 이 줄임말의 역사가 오늘날 뭐에 이어지고 있냐면 집밥. 집밥, 집에서 먹는 밥. 이게 우리가 문제가 된다는 그 줄임말의 용법인 거예요. 그렇지만 집밥보다 더 좋은 말이 있어요? 없어요. 가반 할까요? 가반? 집가자에다 밥반자. 참 놀래 같죠? 잘 통하지도 않고 의미도 잘 안 들어오죠? 네. 그런데 이런 용어가 역사를 생각해보면 옥돌매부터 시작을 했는데요. 옥돌매의 뒤를 이은 게 아나바다였어요. 이거를 만약에 영어로 하면은 저런 식으로 네 개의 단어를 쓸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약어로 쓰면 CSER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런데 CSER만 떠났을 때 뜻이 잘 들어오나요? 아니요. 근데 아나바다 하면은 이게 뭐를 하는 거냐면 한글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극대화시키는 거예요. 왜냐하면 한글은 이응, 니은, 비읍, 디귿만 쓰는 게 아니라 음절 단위로 쓰고 있죠.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는 맨 앞 글자를 따고 있죠. 네. 그렇게 해서 만약에 절, 분, 환, 제 한자로 쓰는 것만큼의 그런 효과를 얻고 있는 거예요. 근데 이 시도가 어떤 시도냐면요, 한글을 파괴하는, 국어를 파괴하려는 시도가 아니라 한글이 가지고 있는 새로운 가능성들을 찾아나가는 시도인 거예요.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? 나이든 세대들은 거부감을 가질 수 있는 거죠. 그렇죠. 어떻게 하면 될까요? 가르쳐주면 됩니다. 배우면 되고 가르쳐주면 네. 돼요. 또는 소통이 안 될 것 같으면 돌려서 말하면 돼요. 네. 이렇게 해서 서로가 단어의 뜻을 넓혀가고 더 많은 단어를 만들어가게 되면 우리말의 자산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. 그렇다면 결국은 여기서 말의 주인은 누구인가? 우리 모두인 걸 확인했으면 자, 말의 주인은 결정은 내가 한다. 대신 어떻게 해야 된다? 책임도 내가 진다. 이게 정말 말의 주인이 가져야 될 자세인 거죠.